점수 0대 2 분수 변경. 100이라고? 50점. 핵인가? 핵 핵인데 졌다고 한다고? 의심되긴 한다. 라인 시즌 1 때 라인하르트의 그거 유저잖아. 50점 대잖아요. 근데 시즌 2에 갑자기 매크리 유저로 바뀌고 점수대가 이렇게 뛰었다? 이거 헷갈린데. 함께일 때 우린 강합니다. 빠대볼까? 의심되긴 한다. 부캐일 수도. 레벨이 64밖에 안 되는 거 보면 부캐일 수도 있어. 레벨이 64밖에 안 되는 거면 시즌 1때 얼마 배치를 안 보고 얼마 안 하고 테스업에 가서 했다가 매크리 실력이 늘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.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.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긴 한데 졌다고 하는 거 보면 실력 안 좋은 거 같은데 의심스럽긴 해. 상당히 승률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게 시즌 1에 자기가 어떻게 했던 말든 상관없습니다. 그거는 시즌 2 넘어가면 테스업이랑 배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즌 2에도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승률이 89%는 말이 안 되는 승률이에요. 솔랭으로서 80% 승률은 절대 안 돼요. 명중률 49% 이건 뭐 평균 매크리 잘하는 사람들 보통 50% 명중률 다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껐다 켰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땅바닥에 쏠 수도 있는 거고 헤드 명중률 18% 이것도 매크리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빼고 딱 핵을 의심 가는 게 승률 하나 승률하고 지금 상대방이 말한 거 승률은 말이 안 되긴 해. 다른 영웅 안 볼까? 프로게이머들도 솔큐 돌리는 사람들은 승률 70%대 아무리 높아도 70%대예요. 80%대 절대 안 나와. 장담하는데 판수 좀 많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80%대 승률 절대 안 돼요. 메르시 0%. 아예 매크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진 시작하고 솔저 42%? 솔저도 핵 쓰면 42%는 아닐 텐데 매크리 할 때만 핵 쓰는 건가? 자 될까요? 빼요. 아 핵쟁이 2층 자리 잡아요. 금방 봤죠? 와 몰이 에임 붙어 있는 거 봐.